블랙컴뱃 12번째 대회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격투계 옛세대와 신세대가 격돌함으로써 나오는 감동과 경기력과 여운이 있는 대회였다. 진짜 왕들의 기한이었다. 저는 기한 못했지만 나머지 왕들은 기한했다. 네. 아니 저는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12번째 대회를 굉장히 기대했던 이유는 제가 그 눈치를 챘었어요. 와, 감이 엄청나시네요. 아니 그때 인터뷰할 때도 그 약간 저한테 주신 거죠. 그거 있으셨죠? 네, 맞아요. 저는 이렇게 사인을 눈치채 주셔서 너무 좋고 재밌습니다. 아, 그때 정찬성 대표보다 제가 먼저 한 발 앞서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누구랑 경기를 좀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성사가 됐으면 당연히 발표가 되는데 성사가 안 돼서 발표를 못 하겠네요. 그 이제 상대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이게 이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막 팬들은 무조건 도망쳤다 그러니까 부상이든 아니든 도망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분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알겠습니다. 그 경기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아니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상대 선수에게 달려있습니다. 저는 싸움닭 기질이 있어서 사실은 부상 있어도 올라오고 막 이런 스타일이라 상대 선수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면은 13번째 대회인 연말에도 한번 기대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상대를 구해보려고요. 이 지금 원래 하려고 했던 분이 못한다, 안 하겠다 하시면은 뭐 구해봐야죠. 이제는 아직은 세 달 남았으니까 좀 원활히 구해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지금이죠. 오늘 대회 MVP를 한 명 뽑아주신다.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는. 이거는 왜 이게 MVP가 나뉘어 있는지 알겠어요. 격투기 파이트 오브 나이트가 있고 넉아웃 오브 더 나이트가 있고 서브미션 오브 더 나이트가 있거든요. 오늘 다 있습니다. 다 뽑을까요? KO는 시라소니 역시 시라소니. 네, 시라소니. 서브미션 피에로 워라주리. 워라주리의 길로틴. 그건 진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거고. 그러면 파이터 오브 더 나이트 빅마우스 엘모. 저는 그 다운이 한 라운드에 세 번 주고받는 건 처음 봤습니다. 죽다 살아나는 굉장히 연장까지 간 파이터 오브 나이트. 저도 최고의 경기였다고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추후에 타이틀전 구도가 어느 정도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패더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이거 또 가장 먼저 이제 오픈이 되겠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이제 대회가 다 끝나고 챔피언들이 와서 이제 어필을 해요. 본인 몸 상태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랑 조율을 해야 되니까. 원래는 패더급 타이틀전을 이제 뭐 영보스 선수 좀 위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 손호찬 선수가 지금 부상이 심해서 12월에 못 뛴다. 그래서 깔끔해졌습니다. 영보스 시라소니 하면 됩니다. 12월에 그냥 영보스 시라소니 해서 이긴 사람이 패더급 타이틀. 아 타이틀 도전권을 두고 둘이서 싸우는. 예, 그럼 보장 아예 해주는 거죠. 12월 한 경기 어느 정도 좀 그리는 그림이 나왔네요. 그 벤텀급 타이틀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빡세 투신. 그거 확정입니다. 유지수 선수가 만약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달라지죠. 그러면 타이틀이 안 걸리겠죠. 근데 그것도 타이틀 도전권이 되겠죠. 유지수와 누가 싸울지 정하는 그게 되겠죠. 12월에 이미 또 두 번째 경기? 예. 아 지금 하나씩 카드를 벌써 지금 오픈을 해주시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매니아 팬들은 제가 이렇게 공개 안 해도 다 추리해서 알더라고요. 맞아요. 예. 라이트급은 지금 워라주리가 새로 챔피언이 됐는데 또 여러 선수들이 밀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럼 타이틀 도전 후보들을 어떻게 좀 추리실 계획인지. 일단 주리 선수가 12월에 바로 싸운다 그랬으면 사실 직소 선수가 싸워야 돼요. 네, 왜냐면 지금 추격 가능한 선수가 직소 선수고 영복수 선수가 나서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게 직소 선수한테 최근에 졌기 때문에 좀 명분상 안 됩니다. 그런데 주리가 아까 약간 흠칫했는데 그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약간 쉬겠다는 말을 또 의외로 해가지고
그럼 12월에 안 싸우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안 싸운다 그러면 이제 뭐 직소 선수랑 타이틀을 걸고 누구 타이틀 도전권을 걸고 또 누구랑 해야겠죠. 근데 그 선수가 누가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라이트급에 지금 미어 터져가지고. 그렇죠. 예. 오늘 아까 신구 대결에 되게 의미를 많이 주셨는데 대표적인 경기가 돌격장 남인철과 엠보스 박아진의 경기였어요. 네. 근데 내용상은 좀 원사이드했다고 봐요. 맞아요, 원사이드했죠. 이제 박아진 선수는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새롭게 블루미스트로 계약한 남인철 선수는 어떻게 좀 그림을 그려보고 계시지? 블랙컴뱃은 이제 한 12번째 진행하고 넘버링을 그리고 챔스 라이즈 이 구조를 갖췄잖아요. 비기즈부터 올라오는. 그러다 보니까 선수층이 두텁고 계약 선수도 많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이제 제가 굳이 그림을 안 그려도 된다. 많이 복잡하면 제가 교통정리 해도 되는데 뭐 남인철 선수 오늘 그렇게 안타깝게 졌지만 바로 곰주목 선수 그러던데 자기랑 싸우겠다고 네, 이렇게 알아서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남인철 선수를 따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벌써 콜아웃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아마 제가 집에 가면 또 라이트급 선수를 몇 명이 또 저 남인철 선수를 하고 싶다 할 거예요. 뭐 밀려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맞춰서 경기를 짜면 된다. 네, 패자들끼리 싸워야 된다고 막 곰주목 선수가 어필하더라고요. 오늘 경기에서 패자들끼리 싸워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아쉬운 경기 중에 하나가 이제 홀리비스트 김대환 선수의 경기였는데 네. 빠졌어요 부상으로. 네. 그럼 김대환 선수에 대한 그림 어떻게 그리고 계실까요? 김대환 선수 오늘도 거의 한 세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12월에 꼭 싸우고 싶다고 해가지고. 12월에 원래는 불도저랑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불도저 선수가 결혼을 또 11월에 그래서 이제 빠지게 되면 김재환 선수는 12월에 하고 싶다 그러고 그럼 김재환 선수랑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언더독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많죠. 네. 그리고 오늘 이긴 뭐 빅마우스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좀 경우의 수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리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부상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병원을 갔기 때문에 이제 진단을 기다리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고인데 어떻게 보면 네. 김대환 선수가 빠졌을 때 그 심정이 좀 듣고 싶어요. 그때 제가 인스타 피드에 올렸는데요. 제가 원래 인스타를 잘 안 해요. 네. 업로드를 했죠. 그게 보기 드물게 감정 표현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제갈공명이 외쳤던 그 외마디 비명. 예, 이제 꾸미는 건 사람이 돼, 이루는 건 하늘이다. 이렇게 탄식을 했는데, 이루는 건 하늘이 맞네요. 오늘 대회를 보니까. 아주 대단한 대회였습니다. 물론 뭐, 원래 계획만큼 100% 못했지만, 내용상은 참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씀. 그렇죠. 물론 김장훈 선수가 오늘 김정훈 선수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또 멀리 보니까 그 매치가 취소됐어도 언더독 선수가 일단 메꿨고 그리고 그 투신 홀리비스트는 아쉽게 취소됐지만 그래도 오늘 대회는 훌륭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모트 입장에서는 계산이 그렇게 돼요. 아 이거 아끼길 잘했다. 이거 홀리비스트랑 투신은 아꼈다가 나중에 넘버링 대회 때 쓰면은 훨씬 모아 유지수 정도의 서사를 만들기 유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벌써 막 말썽하잖아요 둘이. 네,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언더독이 오늘은 두세 주가 됐는데 네. 오늘 바로 보너스를 쏘셨어요. 네. 이게 처음 있는 일인가요? 전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대체 선수로 들어온 선수에게 그냥 바로 승패와 상관없이 파이터머니보다 더 얹어서 드리겠다 기존 파이터머니보다 그거는 없던 일이죠.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대체 선수로 필요하다고 할 때 들어와요 이런 거죠. 인센티브인 거죠. 예, 들어오세요. 예, 제값 받으라는. 예, 예, 그렇죠. 그런 대우를 해드립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또 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단 일정이랄까요? 네. 12월에 넘버 대회가 있고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일정 넘버링 대회요? 아니요. 다음 대회. 그냥 넘버링 대회요? 아, 넘버 대회 말고 라이즈가 중간에 있을 거잖아요. 아, 12월 전에요? 네. 10월 네, 있습니다. 날짜는? 날짜가 언제였더라? 대회가 너무 많아서. 느낌이 로드 전날인 것 같던데. 로드가 언제죠? 17일.
10월 26일 봤어. 네. 오, 정확하죠.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감사합니다. 와, 인정. 와, 맞습니다. 10월 26일이네요. 네. 대단한 매치업이 또 기다리고 있겠죠? 예. 또 굉장하죠. 그날짜에 그 저번에 공개해주신 김재영, 바람의 파이트 김재영 선수하고 토트넘 최재현 선수의 경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확정입니다. 그 경기가 메인이에요. 예, 거기서 이기면 이긴 사람이 12월에 차정환 선수랑 합니다. 12월에 벌써 4개 정도 까셨는데? 예, 너무 재밌지 않나요?